조희연은 대한민국 서울특별시의 교육감이다. 조희연은 전라남도 정읍군 출신으로 전주중을 나와 서울대에 입학하여 민주화운동으로 구속까지 된 전형적인 운동권 출신 그쪽 엘리트이다. 조희연은 서울대 재학 중 데모에 가담하여 징역 2년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고 옥살이를 하던 중 광복절 특사로 1년 만에 출소했는데 이 전과 때문에 당시 3년이었던 병역이 통으로 면제 처리되는 큰 그림을 성공시켰다. 출소 후 성공의 대교수로 재직한 조희연은 NGO 대학원장, 시민사회복지대원장, 민주자료관장, 민주주의 연구소장 등 누가 봐도 편향적인 커리어를 이어나갔는데 특히 야스를 알려주겠다며 킁킁대셨던 그분과 함께 참여연대를 만든 창단 멤버이다. 이처럼 그분께서 시장 당선이 되자 조희연도 인생의 모토 나게 되었는데 그게 바로 2014년 서울교육감 출마이다. 하지만 선거 유세년에 조희연은 3위였었고 1위는 사업업조인 고승덕 변호사였는데 이때 그 유명한 고승덕 변호사의 딸이 자기 아버지를 폭로한 사건 일명 따라 미안하다 사건이 터지며 어부지리로 교육감에 당선되었는데 우파가 보기엔 안타까운 일이지만 지금 봐도 존나 웃기긴 웃긴다. 교육감이 당선된 조희연은 대한민국 교육사에 남을 레전드 정책을 실행하였는데 그것이 바로 지금 학생들을 병신 만든 서울학생인권조례안 시행이다. 이 학생인권조례안 때문에 선생들이 학생을 훈육한 게 금지시 돼버렸는데 때문에 학생들은 선생을 개무시하고 선생은 학생을 포기하는 최악의 결과가 나타났다. 실제로 학생이 선생님한테 쌍욕을 해도 나를 수가 없게 되는 건 기본이고 한 학교에서는 초등학생이 식칼 들고 칼부림을 치는 일이 벌어졌음에도 선생들은 멍하니 볼 수밖에 없을 정도로 교권이 무너지게 되었는데 때문에 서울 학생들의 능지도 떨어져 버렸다. 학생인권조례안을 실시한 서울 경기 전북 광주에서만 두드러지게 학력 미달이 속출하게 되었는데 최근에는 저원국으로 확대되어 전교생이 다 병신이 될 예정이다. 이런 상황에도 조희연은 학생인권교육센터를 만들어 운영하였는데 학생인권교육센터에서는 이른 노동운동교육, 성소수자인권교육 등 학생인권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상 주입교육을 하고 있었는데 당연히 그 센터장은 민주당 할 맛이었다. 전교조와 한 몸 그 자체이다. 교육감에 당선되자마자 주요 요직 모두에 전교조를 배치, 교육계 주류가 전교조가 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였으며 훗날 삼선을 하는데 필요한 핵심적인 정치적 기반으로 삼았다. 레전드 내로남불을 하였다. 당선 후 특목고, 자사고의 불통 등에 대해 비판하면서 폐지를 주장하였으나 자신의 두 아들 모두를 외고에 보냈는데 이를 사람들이 비난하자 양반제 폐지는 양반이 해야 한다는 개소리를 시전하였지만 이를 들은 좌파들은 맞는 말이라며 좋아하였는데 AI 병신들한 이들 보고 쌍놈이라는데 좋아하고 있네. 중국어를 정규 과목으로 편성하려 하여 논란이 되었다. 조선족 학생들이 많은 대림동 다문화교육지원센터에서 이주원어 특구 유치, 즉 중국어를 의무교육으로 만들자는 뉘앙스의 발언을 하며 단일보다 나중에는 중국 길림성으로 어학회 굳어가야 한다는 망언도 서슴치 않았는데 그 영향 때문인지 틱톡도 존나 찍었는데 진짜 개역겹다. 하지만 이런 조희연도 딱 한 번 전국민에게 응원받은 적이 있었는데 바로 사퇴하세요 이은재 아줌마가 왜 MS 오피스를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사냐고 꽥꽥 소리 지르는 병신짓을 하는 바람에 졸지의 스타덤에 올라버렸다. 4.3 최초 삼선 교육감에 등극하였다. 하도 병신짓을 많이 해서 삼선은 힘들 것이라 예상되었지만 더 병신인 보수 후보들이 단일화하지 못하고 표가 나눠지자 또다시 어우지리로 당선되게 되었는데 이쯤 되면 운발 죽이는 건 인정해야 할 것 같다. 하지만 그 후 바로 해직교사 불법 채용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해직됐다 복직된 교사들은 당연히 전교조들이며 놀라운 건 2002년에 해직된 교사도 복직시켰다는 건데 씨발 2002년이면 노무현도 대통령 되기 전이었는데 채용된 사람이 다 있는지부터가 의심된다. 공수처 1호 수사사건이 되었다.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전담 수사하는 공수처의 첫 번째 수사 대상이 되었는데 조희연의 1심 판결이 유죄가 나자 좌파들은 공수처 2호를 존나게 하고 있는 상황인데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자면 근데 어쩔 건데? 너가 뭘 할 수 있는데? 이 족박 새끼야! 존나 화내거나 댓글에 검찰력이나 패드립 하는 거 말고 뭘 할 수 있냐고 이 끼발 족박 같은 끼들아!